워해머 4만 스페이스 마린 2입니다. 11월 12일 기준으로, 한국 시간 11월 12일 기준으로 패치 4.5가 있었죠. 그래서 네오 볼카이트 피스톨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이제 PVE 작전들에 나오는 무기들의 밸런스가 살짝 수정되었는데, 난 가장 핵심 골자는 역시 네오 볼카이트 피스톨이죠. 브러크랑 어설트 또는 뱅가드가 사용 가능한 무기인데, 뭐 설정상으로는 이제 화성의 뛰어난 기계교도 아크마고스 카오리,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특수한 무기죠. 원래는 호루스 헤러시에 주로 쓰였던 볼카이트라고 하는 그런 무기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정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이제 이 무기는 일종의 라스건 같은 레이저 광선을 쏘는 무기입니다. 근데 라스건이랑 다르게 이 레이저 광선은 약간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옷이나 이런 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지 못한데, 대신에 유기체, 이제 갑옷 내부에 적의 유기체 혹은 특히 뭐 타이라인드 같은 유기 생명체들의 그런 유기물질들을 태워가지고 폭파시키는 그런 설정상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미니어처 게임적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마린 영웅 캐릭터라던가 HQ 그런 영웅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 신규 무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거고. 한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뱅가드, 브러크, 헤비. 아 맞나? 헤비도 있나 이게? 헤비도 아 헤비는 없네. 브러크랑 브러크 있네요. 그리고 어설트, 뱅가드, 브러크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브러크, 제 메인이 브러크라서 브러크를 한번 보죠. 외형은 뭐 아직 제가 안 이게 해금을 안 했으니까 외형 뭐 딱히 없고, 정말 심플하게 생겼네요. 뭐 외형은 뭐 사실상 거의 플라즈마 피스톨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물론 그거랑 다르게 광선이 나가는 무기이긴 하지만요. 그럼 바로 써보죠. 화력은 뭐 대충 이렇고, 사거리는 5고. 예, 근데 탄창이 좀 많네요. 예비 탄창 500에 탄창 용량이 한 탄창에 100발. 그러니까 100발짜리 5개가 들어있는 거네. 화력은 1. 이게 제가 설정 반영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광선 같은 걸 전자레인지 광선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이제 적 유기체 물질을 전자레인지 굽듯이 구워가지고 폭발시키는 그런 무기거든요. 아마 설정적인 부분을 좀, 아마 스페이스 마린 2가 비교적 설정 그 로어적으로 고증을 잘 했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스페이스 마린 2에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이 네오 볼카이트 피스톨 또한 설정에 반영해가지고 약간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써보죠. 일단은 난이도는 그냥 치명적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끝까지 해볼 것도 아니니까. 아니다, 난이도 무자비 가자. 괜히 너무 어려운 거 했다가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민폐지. 평소에 시청자들이랑 할 때는 뭐 상관없긴 한데, 물론 지금 권총 레벨이 아예 처음 쓰는 레벨이긴 하지만은 무자비는 정도면 뭐 괜찮겠죠. 제 브로크는 어차피 만렙이니까.
어, 나 켰는? 아, 나 켜놨구나. 아, 이런. 켜놨네. 이런. 리를 해야겠군요. 제가 방을 비밀로 걸어놨네. 미리. 자, 일단 게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인지 한번 볼까? 어, 이런 식으로. 좀 레이저 광변이 나가고, 이제, 따로 뭐, 이게 뭐, 과열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네요. 그냥, 한창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나가고, 근데 소진, 이게,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 이거를 좀 한창이 그냥 훅 가겠어요. 와, 근데 설정 반영 제대로 했네. 이게 몸에 불타는 거 보세요? 몸에? 몸 불타는 게 보이나요? 예, 터지네, 진짜. 터진다, 이게. 이게 설정 보증을 진짜 제대로 해줬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전자 레인지 같은 식으로 유기물질을 태워요. 유기물질을 태우는데, 이제 이 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유기물질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 허영 모션 조금 이네. 아무튼 그런 설정이라 가지고 설정 보지 이게 이거 보시면 터지잖아. 이게 저 호마건트가 이거 터지잖아. 잠깐만요. 이런 게 터지잖아요. 어, 이게 설정 보증을 다 했네. 설마 너도? 너도 그거니? 새로 나온 무기가 있는데 안 써볼 수가 없죠. 명한다. 당연하지. 하긴. 새로 무기가 나왔는데 안 써볼 수가 없죠. 남자라면. 근데 탄창이 정말 빨리다니. 이게 500 탄창이라서 왜 이렇게 많나 싶었는데 사실 500 탄창도 적은 거였어요. 이게 무기가 속도가 엄청 빠르고 데미지는 비교적 또 느려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탄창이 모자르네 오히려. 지금 3명 다 볼카이트 갖고 왔어요. 하긴 새로 나온 무기가 있으면 무조건 써봐야겠죠. 예, 한다. 고마워. 땡스. 내가 너 쓰러지면 깃발 꼭 채워줄게. 어? 메디킷 양보해줬으니까. 지금 참고로 공방은 랜덤이에요. 여담이지만 설정적으로 이 볼카이트류 무기는 포루스 에러시 때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포루스 에러시 때 거의 스페이스 마린들이랑 뭐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국군대 임페리얼 아미 때는 이제 따로 임페리얼 가드가 아니었고 임페리얼 아미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임페리얼 아미랑 스페이스 마린 양쪽에서 이 볼카이트류 무기를 많이 썼어요. 전차에도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이 볼카이트류 무기가 좀 단점이 있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유기물질 같은 유기체 적들을 상대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장갑이 두꺼운 혹은 전차 이런 것들을 상대할 때는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레이저 광선의 그 열기가 내부에 있는 그 팀무원들까지 다 피폭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뭐 데미지가 충분히 들어가긴 갔는데 근데 그러기까지의 그 조금 과정이 어려웠다 이거죠. 광선에 좀 그런 두꺼운 장갑에 중장갑 적들이나 아니면 전차 같은 걸 상대할 때는 조금 아무래도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라스케론 같은 그런 무기들에 비해서 더 어려웠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라스건이나 뭐 라스케론 이런 무기들에 비해서 또 어려웠어요. 이 무기의 기술이 이 무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이제 포르스 헤러시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류 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적으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또 기술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됐는데 호루스 헤르시가 터지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서 인류 제국이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술이고 나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돌카이트 복잡한 돌카이트 기술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대충 화력은 어느 정도 그럭저럭 나오는 라스건류 무기 이런 것들이 라스건류 무기 혹은 볼터류 무기가 이제 각광받게 되었죠. 볼터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카이트 피스톨과 같은 거의 비슷하게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적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라스건도 그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는 비슷비슷했죠. 그리고 또 볼카이트 무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하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이 볼카이트 피스톨은 화장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워해머 4만년대 워해머 4만의 배경이죠. 4만년대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실상 그냥 없는 무기로 터졌어요. 거의 없어진 기술로 터졌는데 심지어 왜냐면 또 없어질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 이제 호루스 헤러시 이전 위대한 성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적들이 대부분 외계인 같은 적들이 좀 유기체로 된 적들이 많았어요. 뭐 오크도 그렇고 오크도 어떻게 보면 유기체 갑옷 두껍게 입고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죠. 오크도 보면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이상한 벌레 같은 애들도 있고 아무튼 좀 대체로 이제 볼카이트 무기류들이 많이 통할 만한 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호루스 헤러시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적들이 이제 배신자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이후에는 또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이런 애들로 포커스가 전환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볼카이트 피스톨이 이제 아무래도 유기체에 효과적이지만 장갑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볼카이트 피스톨이 좀 잘 쓰기 어려워졌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한 시대상의 변화 그리고 이제 기술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로 이제 볼카이트리 무기들이 사장되었는데 그래서 4만년대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냥 아예 없는 무기로 이렇게 거의 여겨졌는데 이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먼 시간이 지나서 이제 프라이마크가 부활하고 아씨 진짜 프라이마크가 부활하고 또 이제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새로 이제 벨리사리우스 카울 화성의 막 아크마고스죠. 화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벨리사리우스 카울인데 이 벨리사리우스 카울이 이제 볼카이트류 무기를 볼카이트 기술을 새로 복원을 해서 만든 게 이 볼카이트 네오 볼카이트 피스톨. 근데 현재 4만년대 시점에서 새로 부활한 볼카이트류 무기는 일단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이 볼카이트 피스톨 이게 다예요. 다른 게 뭐 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고. 근데 진짜 안 맞네. 와 데미지가 근데 진짜 안 다르구나. 거의 무슨 그거네요. 그 커세오 공격 있잖아. 스타크래프트 커세오 그런 느낌이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근데 괜찮아지겠죠 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무자비 난이도라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사실 무자비 난이도라서 이게 지금 이게 양산 무기면은 데미지가 달지 않는 게 정상이긴 하죠. 터지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강해지긴 하겠다. 근데 업그레이드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글쎄 모르겠다. 이거 만약 이게 만약에 이제 어설트랑 뱅가드랑 구러크의 무기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 어설트, 뱅가드, 구러크 얘네들의 취약점 있잖아요. 교환스럽고 네? 지열 타이라니드 3세대한테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라고 내놓은 무기 같긴 한데 이 정도 화력을 그런 애들한테 상대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뭐 조한스로프 이런 애들한테는 상관없다 쳐도 뉴로스로프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지속 공격을 하는 그런 무기라서 계속 그 에임을 조준해서 계속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데미지가 쫙쫙 갈 텐데 조한스로프 이런 애들은 그렇다 쳐도 뉴로스로프 이런 애들한테 에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맞춰서 쓸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 하지만 뭐 새로운 무기는 언제나 환영이죠. 근데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뭐 하는 거야 형제? 우리 뭐함 지금? 아 나왔다. 나와. 뭐 이게 말하자마자 딱 나오네. 아, 아이고, 씨발. 되게 어려운데? 이게 에임을 계속 맞춰야 되는데 이게 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게. 근데 하필 우리 세 명 다 지금 볼카이트 피스톨이었어 지금. 근데 다들 양산형이라 가지고 지금 어? 이거 데미지가 안 달아. 큰일 났다. 아니 우리 지금 나 뱅가드 브로크 그 뭐냐 어설트인데 지금 클래스가 아 지금 볼카이트 피스톨인데 지금 하필 나온 게 조한스로프라 가지고 지금 상대가 안 돼.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 쟤 쓰러졌어. 내가 아니 못 구해야겠다. 아 씨발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 야 미안하다 내가 나 일단 야 니가 해 니가 해 니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내가 양보해줄게 체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양보했다 사람은 내가 니가 아이 씨발 아 씨발 근데 얘 잠깐 뭐야 너 야 아니 깃발 양보해줬는데 왜 체력이 그래 아 그냥 뭐 아 그냥 안 됐겠지 내가 조금 너무 깃발에 너무 일찍 꽂았나봐 저 레벨 지금 스킨 보면은 레벨이 지금 말레벨 텐데 설마 깃발 꽂아서 그 힐링하는 그런 것도 모르진 않을 거야. 내가 좀 타이밍이 안 좋아서 저 친구가 힐링을 못했나 봐요. 아니 근데 체력이 맞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깃발 먹을 거야. 아 괜히 양보했다. 아 이게 선심 써서 좋은 일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와 근데 만약에 뉴로스로프 나면 우리 다 졌다 그냥 지금 왜냐면 지금 3명 다 예? 지금 3명 다 근접이에요 저 브로크 저 친구 어설트 저 친구 뱅가드인데 하필 또 뱅가드는 또 멜타야 물론 그나마 멜타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나마 멜타라서 우리 중에서는 제일 낫긴 한데 어쨌든 근데 3명 다 지금 권총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라가지고 지금 근데 이펙트는 진짜 죽이긴 한다. 근데 심지어 이거 이펙트 있잖아요. 아, 자, 구해줄게. 이거 이펙트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레이저가 나오고 그 총구 주변으로 이제 무슨
이제 원형 원들이 세 개가 이제 겹쳐서 나가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얘들이 설정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인 게 뭐냐면은 저게 진짜 이제 공식에서 이 볼카이트 피스톨 이게 볼카이트를 무기들이 발사될 때 나오는 이펙트를 저렇게 저기 저렇게 나가거든요. 이제 아트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오라마 그런 이제 그림이라던가 딱 저렇게 저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딱 제대로 구현해줬네 진짜. 아, 통화를 못. 이게 진짜 얘들이 이 사람들이 설정을 잘 안다는 게 느껴진다 진짜. 얘 볼카이트 피스톨 나갈 때 무기가 총 레이저 주변으로 딱 그렇게 원이 세 개가 딱 겹쳐지면서 원 세 개 아니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저렇게 갖다 대거든요. 또 여담이지만 이제 워이머 3만년대 시점에서는 이 볼카이트 무기가 일단 생산 가능한 무기는 네오 볼카이트 피스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루스 헤르시 시대에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엄청나게 볼카이트를 무기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정말 가장 큰 볼카이트 무기로는 이제 볼카이트 칼리버 뭐였더라? 아씨. 간다. 어딨냐? 아, 멋있게 내가 죽일라 했더니 씨. 거의 아무튼 그래도 볼카이트 무기가 이제 타이탄에도 쓰였고 소중전차나 전차 같은 데도 많이 쓰였습니다. 호루스 헤르시 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호루스 헤르시 때 그 쓰였던 볼카이트 기술을 그대로 보존했으면 지금 하이라이드는 거의 사실상 이렇게까지 오지도 못했다 그런 말이 있죠. 왜냐면은 볼카이트 무기가 유기체 적들한테는 확실히 강력했거든요. 설정상으로. 근데 뭐 사실 또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어쨌든 사실 하이라인드면 또 어떻게 적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랄이야. 근데 재밌네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게 재밌네. 이펙트가. 여호 폭탄 설치 위치 미쳤다. 시간 가지겠죠. 피 좀 채우자.
이번 판은 내가 다 캐리했다. 인정? 아우씨 깜짝 놀랐네. 어디 있어? 이 새끼. 얘도 불칼퇴. 존나 때려. 근데 진짜 멜타가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 멜타가 최고야. 멜타 피스톨은 어떻게 날라나? 사실 설정상으로 보았을 때는 멜타류 무기가 좀 광선에 가깝게 나가거든요. 지금 여기 스페이스 마린 1과 2에서는 조금 설정과 다르게 약간 샷건처럼 나가잖아요. 물론 그게 이게 설정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패턴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되거든요. 어차피 이 은하계 멜타류 무기의 패턴이 샷 뭐 광선형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사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제 표준적으로 봤을 때 멜타의 묘사를 보면은 보통 광선형으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묘사적으로. 근데 이제 멜타 피스톨, 특히 멜타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광선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스페이스라인 2에서는 어떻게 나갈지 궁금하네요. 데미지가 안 달아. 이거 3명이서 1명,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3명이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쏘면 그냥 데미지 엄청 달 듯. 이게 도트뎀이라서 데미지가 조금만 더 올라도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 무튼 그거 같다. 무튼 여러분 그 개미 태워 죽인 거 있잖아. 어린애들 많이 하는 거. 에? 돋보기로 개미 태워 죽인 거. 그거 같아. 무슨. 아 그만 나와. 아이씨. 아까 죽였잖아. 아 죽었다 쟤. 또 죽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 무시하고 가자 그냥. 보고 가자 그냥. 가. 아이, 야 니도 어차피 똑같잖아. 니도 그냥 그거잖아. 양산이잖아. 그냥 가. 가자 빨리. 가자고.
멍청이들아 잘 있어라. 우리는 저 위에 위로 간다. 바보 같은 놈들. 야! 아, 교환스루프가 진짜 부활했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얘도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러면 얘도 부활해가지고 치명상 저거 없어졌을 거 아니야. 뻔했네. 그 사람 아, 또 쓰러졌어? 에라이 씨. 쓰러지는 것만 잘해 이놈들. 아, 구해줄게. 귀찮게 하네 진짜. 아 진짜 이제 좀 전투의 열기로 몸이 좀 달아오르려고 하는데 이거를 참 방해를 하네. 어? 이제 좀 이제 어? 전투의 열기로 이제 조금 몸이 살짝 이제 어? 1도 정도 올랐는데 이걸 또 바로 마이너스 1도 만들어버리네. 그래도 어서트 친구는 잘한다. 여담이지만 지금 제가 사랑니를 뽑은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뽑아가지고 이제 많이 지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보통은 이제 조금 많이 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편도가 좀 부어가지고 아 아직도 조금 힘듭니다.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일주일은 더 지날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위아래로 이게 다 사랑니가 있어가지고 이게 누워있는 사랑니 수평 사랑니라고 하죠. 그거 갈아서 두 개를 다 뺐더니 와 진짜 그 당일이랑 3일 동안 거의 정신이 나가버릴 뻔했어. 또 조한스럽냐? 또 너야? 하지만 나한테 이번에 크렉스루탄이 있어 멍청한 놈. 어때 멍청아? 크렉스루탄 맛이 어때 임마? 정신을 못 차리겠지 임마.
Halfway there, brothers. Keep it up. Ah, 알겠다. 답답해. 에이씨. 랩, 확실히 이거는 조금 난이도를 낮춘 상태에서 여러 번 해서 레벨을, 무기 레벨업을 좀 제대로 해놓은 상태였어야겠네요.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부무기들 중에서는 제일 저점이 제일 낮은 듯. 점프력, 점프력 보소. 저기까지 뛰어올 줄 몰랐는데. 저기까지 뛰어오네. 와, 이걸 여기까지 뛰어온다고? 와, 저 새끼. 새끼 독하네. 모를 줄 알았더니. 그만합. 먹어, 임마. 야, 근데 어설프 친구 잘하네. 와, 잘 버티는데? 그 많던 물량을 혼자서 감당하네. 물론 나였으면 더 잘했겠지만. 카이트니? 나도야. 끝나니까 열심히 쓴거 봐봐. 좀 시켰군. 근데 확실히 재밌는 무기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키우면은 재밌게 잘 쓸 수 있고. 이거 뭐야, 뭐하냐. 이제 Extraction complete. Returning to orbit. Commendable work, brothers. You honor your chapter. You honor your chapter.
아, 맞다. 한번 찍어야지. 아무튼 GG.